우선은 여기 오신 목적을 따지고 보면 내가 무언가 새로이 시작하거나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고 네. 가던 일에 있어서 보태거나 확장을 해야 하는 시기 하는 일에 있어서 네. 조금 더 넓어지는 역마가 들어오는 운기거든요. 네. 역마가 들어오는 운기야.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준비는 아직. 준비는 아직 마음으로만 네. 마음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잘 될란지. 네, 그렇죠. 그렇죠. 내년은 이민년이에요. 네. 이민년에 우리 김희생이 역마도 있지만 네. 뭐가 있냐면 망신이라는 것도 들어와요. 망신, 망신이 나쁜 게 아니야. 네. 이게 체면이 뭐 구설이타고 뭐 누구한테 뭐 체면이 깎이는 이 망신이 아니고요. 네. 고서에 나오는 이 망신이라 함은 그만큼 내가 에너지의 소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소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결과는 내가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내년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묘년이 있어요. 개묘년 2023년이에요. 내년은 2022년인 거고 이 2022년은 망신이기 때문에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무언가 막 역마에 뛰어다니면서 에너지의 소비가 많아요. 그 에너지의 소비를 아빠는 언제 잡을 거냐면 이 개묘년에 내가 지금 축달에 났어. 음력 12월 달에 났어. 음력 12월 달에 났기 때문에 개묘년으로 들어와도 빠르면 네. 1월, 네. 2월 이쯤부터는 내가 무언가 소식이 들어와요. 내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무언가 음력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하면 2, 3월, 4월이 네. 되는 거지. 네. 무언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나한테 찾아온 거는 뭔가 도약을 하고 시도를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맞는가? 네,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그 분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희생이 축달에 나면은요, 이 사람은 사실상 조금 그 원리 원칙적인 일을 해야 돼요. 편법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될까? 영업적인 일이 잘 안 맞고요. 직장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일처럼 아주 정직한 일이라든가 네. 아주 정직한 일 있잖아. 네. 아주 정직한 일, 사기성 있는 일은 본인한테 그쵸,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장사꾼은 조금 안 맞는다. 영업하고 딜러하는 것도 안 맞는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인 일, 네. 정상적인 일은 본인한테 규칙성을 갖고 있는 일은 나한테 천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축달에 김희생 축달이면은 내가 부모님하고는 의견 다툼이 조금 많으셔야 돼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하고 네가 마마보이 되기 어렵단 얘기예요. 네, 부모님하고는 항상 근데 부모님이 자식은 못 이겨. 그 네, 결국에는 네. 내 고집대로 끌고 오지만 내가 항상 부모의 뜻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뜻으로 부모님과 그런 신경전이나 마음의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년이 돼가지고 부모궁이 부부궁이 되잖아. 네. 그러면 당신 마누라하고도 의견 다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결혼하셨죠? 네. 결혼 좀 늦게 하셔야 되는데. 네, 늦게 했어요. 언제 했어요? 12월 9일 날. 네, 11월 9일. 이번에? 네.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요? 제주도요. 그래, 맞아. 코로나 때문에 네, 못 가니까. 네. 동구덧네. 동구덧네. 네. 어쨌든 결혼 축하하고요. 네, 결혼 축하하고. 네. 결혼 늦게 한 거는 천만 다행이에요. 초혼 맞죠? 초혼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혼을 늦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찍 갔다 오시게 되면 일찍 가시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갔다 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김희생이 축달에 나면 충사를 맞아. 근데 부모님하고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배우자가 되면 배우자하고 이게 잘 불협화음이 나오거든요. 충사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서른 초반에 간다라고 하면 10년이 안 가서 깨져야 돼요. 그래요? 그랬구나. 첫 번째 결혼은 오래 못 갔어요. 아 그래요? 한 6개월? 그냥 서른 초반에 가실 경우에는 10년도 못 가서 깨져야 돼요. 네. 깨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41살이 넘어야지 41살이 넘어야지 인간적으로 그걸 이제 완화할 수 있어요. 연륜 때문에.
연륜 때문에. 네. 내가 이 타고난 살이 세월 간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래도 내 살을 조금 참아가거나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궁으로 내가 안착을 할 것 같으면 마흔 하나가 넘어야지 만나는 사람이 안착이 되지 30대에 만나는 사람은 고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내가 못 참아내요 그거를. 네네. 성격적인 그 이질적인 걸 못 참아내. 네네. 못 참아내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부부간에 내 사주에 항상 누굴 만나든지 충살은 안고 가요. 충살은 안고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배우자보다는 네 성미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 급하고 고집 장난 아니에요. 승질나면 던질 수 있어요. 승질나면 그렇게 성격이 과해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내가 승질나면은 내가 못 참아니까 잠깐 자리를 피한다든지 끝까지 그 마주대하면은 어떻게 내 승질을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마음이 피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네. 자리를 피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 네.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 되고 계면연이 네.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면연이 네.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고 아빠는 내 고집이 있는 듯 하지만 은근 또 귀가 얇아요. 누군가의 그 저기 뭐지 이렇게 해보자 라든가 저렇게 해보자 라든가 이러한 제안 있잖아. 혼자 판단하시면은 낭패가 돼요. 맞죠. 혼자 판단하시면 낭패가 돼요. 왜냐면 내가 되게 고집 있는 것 같은데 감언이설에 잘 속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손실수가 유발이 돼요. 손실수가 유발이 돼. 특히 9수, 10수, 그러니까 39, 40, 또 이제 49, 50, 또 59, 60 이런 식으로 눈알 티 나오겠다 아빠야. 그때 49인가 50대 그런 또 제안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못하겠다고. 어쨌든 항상 그때 내가 사람 조심하시고 귀를 좀 잘 닫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아빠는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재물은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돈이 궁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쵸. 돈이 궁하면서 살지는 않아. 내가 뭘 하든 간에 돈벌이는 항상 있고 크게 실패를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크게 성장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크게 성장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인덕이 약해서 항상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이라든가 협조자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에서 이렇게 벌려놓은 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아빠한테는 주변인의 이러한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덕이 나한테 이끌어주는 덕보다는 오히려 감언이설이나 너 거를 뺏어가거나 네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건데 그거는 있잖아. 내가 조금 내 승질, 아빠한테도 문제가 있어. 아빠가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못 받아내요.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내가 받아내질 못해. 뭔 소리, 자그마한 것도. 자그마한, 그러니까 자꾸 감언이선만 꼬이는 거야. 그런 것만 아빠가 조절하신다면 아빠는 내가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인간이 혼자 하는 데는 항상 한계치가 있어. 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에는 이제 받침이 돼서 사람이 끌어 들어와야 되거든. 지금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명심을 하세요. 쓴소리도 들을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아빠는 계미년이 돼가지고는 좋은 기업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진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시작해서 무언가 법인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체인화를 한다든지 아빠가 내가 1, 2년은 워밍업해서 목적지가 그거야. 목적지가 무슨 특의 브랜드화를 만드는 거야. 그치? 그게 가능하려면 투자 유치가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아빠는 귀를 열고 좀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집 좀 꺾고 사신다면 준비하신 계획이 차지